안녕하세요. 화초 절도별단자. 향기 좋네요, 그냥. 여러분, 이제 봄이요. 봄이면은 이게 이제 나지막하게 이제 화단 있죠. 화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제 왜냐면 내가 몇 가지를 좋은 나무를 알려드리려니까. 어쨌든 이왕이면 화단이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고급스럽고 꽃 안 펴도 이쁘고 꽃 펴도 이쁘고 또 열매도 이렇게 열면 이쁜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 뭐냐면 저 겨울 여름에도 더위에도 강하고 한겨울 그냥 영하 그냥 꽁꽁 막 눈이 오거나 꽁꽁 얼어도 그냥 화분이나 화단이나 정원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서 여러분들이 키가 작은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 내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출발합시다. 제가 그때 전에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조경해주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옥상도 있고 옥상에 조경도 있고 화단 작은 것도 있고 저 이제 정원 큰 것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나 따라와요.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자, 이제 이렇게 화단이나 뭐 화분에도 괜찮으니까요. 여기는 지금 빌딩 옥상입니다. 옥상도 있고 화단도 있고 정원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포인트 나무를 하나씩 심으면 어쨌든 내가 이쁜 화초 나무 있잖아요.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고 아무리 추워도 꽁꽁 얼어도 나무가 살 수 있는 나무. 어쨌든 더위 있죠. 한여름에도 그냥 잘 사는 나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철나무 있죠. 사철나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황금 사철도 있고 무늬 사철도 있고 있으니까 사철나무는요 이게 꽃도 핍니다. 꽃도 피지만 이게요 화분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키워도 아주 강합니다. 이게 화분에 키워도 화분에다 이렇게 키워도 되지만요 이렇게 이제 화단이 있죠. 화단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를 심어도요 이게 우짜라지도 않고 굉장히 예쁘고 이게 꽃은 작게 피지만 사계절 얘는요 사철나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사철나무가 겨울에도 색깔이 이쁩니다. 이렇게 왜냐면 계절을 지나서 가을 지나서 이제 낙엽들이 다 낙엽송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얘는요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꽃보다 더 이쁘잖아요. 이렇게 정원에다가 포인트를 하나씩 이렇게 중간중간 있죠 하나씩 심으세요. 그러면요 계절상 이렇게 참 이쁩니다. 이렇게 사철나무는요 이게 미니 화단도 있고요 어쨌든 옥상에다 심어도 되고 화단에다 심어도 되고 정원에다 심으니까요. 요건 또 화분에다가 이렇게 쭉 사각 화분을 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뭐 카페 앞에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예쁘게 뭐 담장 밑에 있죠. 이렇게 이제 담장수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놔도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게 색깔도로 무늬 사철 종류는 내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 사철나무도요 종류가 아주 수십 가지입니다. 이렇게 묘목 있죠. 황금 사철도 이게 한 3,000원씩이면요 하나씩 저렴하게 사다가 작은 것 다 사다가 심으세요. 그러면요 이게 잘 큽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걸 굉장히 크게 보이게 하려면요 한 군데에다가 한두 개 세 개를 같이 이게 같이 심어 놓으면요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를 좀 잘라주면 참 좋습니다. 이제 철쭉 있잖아요. 이게 월동되는 철쭉 있으니까요 태양 이게 될 수 있으면요 월동되는 철쭉을 태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 어쨌든 아니 뭐 연산흥도 있고 뭐 철쭉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얘는 이제 태양이라는 그 철쭉인데요 얘는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도 한겨울에도 잘 이렇게 월동도 잘하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이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내 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이 내가 이렇게 연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묘목을 하나 사다가 작은 걸 먼저 이렇게 키워보세요. 이렇게 화단이나 이런 데 심으면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는 이렇게 수입종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입종들은 그 차가운 그 이제 햇빛 잘 들어오는 베란다에서는 이게 되는데 이 수입종들은요 귀빈 아젤리아 뭐 이렇게 수입종들은 이제 월등히 안 되니까 실내에서 키우시고 이렇게 실외에서 이렇게 화단에다가 이렇게 키우려면요 우리 있죠 철쭉 있죠 태양이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연산홍
뭐 종류도 색깔도 빨간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심지어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이렇게 일찍 심으세요. 이렇게 내 연구소 보도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참 이쁘죠. 겁내기 이뻐 이게 하고 이게 색깔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색깔은 종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일찌감치 이렇게 화단에다 심어도 되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워도 된다. 이거 베란다 있죠. 베란다가 겨울에 좀 이게 너무 따뜻하지만 않으면요. 이렇게 이제 수입 정도 있죠. 이게 모나리자 있죠. 이런 건 햇빛만 잘 들어오면요. 철쭉도 잘 듭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런 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철쭉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나 작품 하나 만들었죠. 아, 참 이쁜데 모나리자 참 이쁘죠. 모나리자도 이거 밖에서는 월등히 안 됩니다. 이제 요건 실내에서 저 햇빛 잘 들어오는 베란다 있었죠? 베란다에다가 어쨌든 겨울에 좀 선선하고 난방이 안 되는 데서는요. 이런 거 키우면 참잘 돼, 잘 큽니다. 예?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요거 이제 철쭉하고 연산홍이 이렇게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화분 있죠? 화분에 심어서 키우면 된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조팝. 오색 조팝이 있고 자, 일본 조팝이 있거든요. 근데 색깔은 비슷한데 어쨌든 요 이파리도 이쁘잖아요, 이게. 봐보세요. 황금색으로 올라왔다가 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게 오색 조팝, 일본 조팝이 두 가지인데 좀 구별하기는 약간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요건 지금 일본 조팝이거든요. 일본 조팝, 오색 조팝 있으니까요. 요런 거저 묘목으로 사다가 이렇게 한 군데씩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너무 이게요.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꽃이 이게 한번 피기 시작하면요. 아, 이게 꽃 개화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조팝나무는요 여름에도 굉장히 병충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겨울 있죠. 겨울 또 한여름 저 삼복둥이 얘는요 워낙 이게 강한 나무요. 만약에 이게 다시 또 꽃을 화려하게 꽃이 폈다가 다시 또 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요걸 가위로 한번 싹둑 잘라주면요 다시 싹이 나오면서 꽃이 또 다시 한번 다시 피어줍니다. 이게 너무 이게 꽃도 이게 저렴합니다. 이거 이런 거요. 봄에 일찍 땅이 녹고 뭐한한 3월 4월쯤 심으면요 이게요 아주 첫째는 여름에도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여름에도 더위에도 굉장히 강하지만 겨울에 있잖아요 30도 막 거의 30도 내려가도 얘는 안 망가져요. 그렇게 얘가 이게 우리나라 지역 있죠. 제주도부터 시작해갖고 강원도 저 끝에 철원까지도 얼마든지 얘는 키울 수 있으니까 화분에다가 키워도 됩니다. 화분에다가 이렇게 들쑤시면 화분에 키우는 것들은 물을 자주 줘야 하니까 얘는 물을 좋아합니다. 이게 배수성이 좋은 상토로 있잖아요. 마사 섞어서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면요 너무 잘 크고 이뻐요. 알았어요? 이거 그냥 피랑가사스. 얘는요 꽃도 잘 자라게 하얀 꽃 피잖아요. 근데 얘도 더위에도 강하지만 얘는 또 겨울에요. 그렇게 추워도 얘는요 굉장히 추위에도 강합니다. 어쨌든 이게 내가 전에도 한번 알려줬잖아요. 이게 피랑카사스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봄에는 꽃이 피고 그렇게 이렇게 꽃이 폈다가 열매가 이제 녹색으로 살짝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을 돼가면서 색깔이 익어간다고. 이게요 한겨울에도 따지 않으면요 이게요 어지간하면 이게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면요 봐봐요. 가을 늦가을부터는 꽃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게 막 서리 내리고 근데 얘는요 꽃이 아니 꽃보다도 열매가 이렇게 다 매달려 가지고 오랫동안 매달렸습니다. 이건 또이 열매를 또 건강식품이거든요. 요걸 말렸다가 달여 먹으면 여기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작은 이렇게 화분 하나 사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다가 땅에다도 심고 화분에다도 심고 열매 봐봐요. 이거 사과 같이 생겼죠? 사과 미니 사과 같이 생겼잖아.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하나씩 따 먹으려고 먹으면 맛은 없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이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하나씩 사다가 이렇게 화단에다 심어도 되고 화분에다 심어도 되고 조경 있죠? 그 포인트를 하나씩 한쪽에다가 이렇게 심으세요. 네? 그래갖고 이제 키우면 너무 좋아요. 화분에도 작게 심어도 이쁘죠. 사과 화분에다가. 근데 얘네들은요 햇빛하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월동 잘 되고 저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강한 나무들은요 실내에서는요 환기가 잘 돼야 돼. 환기가 안 되면요 이런 나무들은 얘네들이 못 버텨요. 이게 추위하고 그렇게 추운 날에도 얘들은 버티는데요. 실내에서는 햇빛 잘 들어오고 환기 있죠. 살짝 이게 선풍기 하나 틀어놔도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요
이게 화분에다도 잘 크고 화단에서도 얼마나 이쁘죠, 진짜. 이게 오, 이거 봐. 이 나무를 키우면요, 집안에다가 화단이나 화분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심어놓고 하면요, 그 집은요 그냥 진짜 좋은 일만 생긴디야. 이건 내가 특집으로 전 한번 알려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 보세요. 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쫙 이제 화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갑자기 나무를 생각이 안 나. 남천이요. 남천이 생각 안 나네. 남천을요. 남천도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열매. 남천 나무는요. 이 화단에다 심어도 이렇게 보면요. 이 꽃도 잘 드는 얘기에도 꽃이 이쁩니다. 이게 이 열매가 열린 게 바로 이 꽃이 폈던 자리가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미니 이렇게 화단에다가 심어도 되고 화분에다가는 어지간하면 양지 쪽에다 합니다. 얘는요. 이게 너무 추운 지방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화단에다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놔도요, 이게 담벼락 딱 붙여갖고 그 대신 얘는요 봄에 일찍 심어야 돼요. 봄에 일찍 심어가지고 얘가 여기서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만약 이걸 여름 지나서 한 9월이나 이제 8월 지나서 9월, 10월달 심으면 이게 화분에 심어서 키우면요 월동하기 쉽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걸 만약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싶으면 화분에다 말이 오늘 엉키네. 화분에다 키우고 싶으면 일찍 심으라고. 일찍. 자, 이번에 병꽃, 무늬 병꽃도 있고 보세요. 이거 병꽃은 뭐 참 이쁘죠. 이게 병꽃은 전에도 내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병꽃은 집안에다 심으면 부귀영화 있잖아요. 이게 병꽃 이래서는요 품종이 종류가 몇 가지 납니다. 수입종도 있고 여러 종 있으니까 무늬 병꽃도 있고 우리 그냥 일반 그 빨간 병꽃 있죠. 그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그 포인트로 화단이나 화분 있죠. 화분 큰 데다 하나 심어서 이렇게 키워도 되고. 이렇게 보면 이거 이쁘죠. 보세요. 이게 요거 예 무늬 병꽃도 이렇게 화분 있죠.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워도 됩니다. 자 이거 1번 레자 나무 있죠. 이거 색깔 이쁘죠. 이거 꽃도 피고 얘도 이제 저 열매도 엽니다. 이제 요 얼마나 이뻐. 색깔 보세요. 이거 매자나무 너무 이뻐요. 이게 황금색으로 했다가요 가을 되면요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추천합니다. 이거 이제 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얘는 뭐 모란 목련 너무 좋잖아요. 이거 요새 보면 여기 이제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원래 작약 있잖아요. 작약 그 뿌리에다가 얘는 이제 전목 삽목 해갖고 이제 삽수해서 삽목 해가지고 얘는 이제 이렇게 키우는 농원에서 많이,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는데. 아무튼 이게, 얘는요, 봄 뒤면 그래도 한바꽃 다녀. 얘를 집안 화단이나 정원이나 화분에다가 키워서 이렇게 집안에다 하나, 마당이나 어디다 키우면요, 부귀영화 두른다고 저는 이게 한바꽃 다녀. 이게 제 그도 얼마나 예뻐. 연꽃도 화려하지만, 그 다음 화려한 게, 나는 이게 목련, 모란이 더 이쁘던데. 안 그래요? 봐보세요. 얼마나 이뻐 이게. 고급스럽고. 이제는요 품종이 수입종들이 비싼 게 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선택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뒤에 있으면 우리 토종 있죠? 목련, 모란 사다가 심으시라고. 수입종들은 약간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수입도르면요 노알티가 있어갖고 좀 비싼데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하시고. 근데 올해 만약에 비싸잖아요. 그럼 한 2-3년 지나면 그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싼 거 수입종도 사다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선택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냥 우리 토종은 좀 쌉니다. 이제 싸니까 토종 사다가 심으면요 이 뭐라 이게 가을 되면 씨앗 맺히잖아요. 씨앗은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발화시키는 거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요거 이제 고급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게 발화를 이거 이제 화장실 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이제 장돌뱅이가 나한테 알려줄 겁니다. 이게 씨앗 발화시키기가 제일 이 꽃씨앗 중에 발화시키기 제일 죠 어려운 나무가 이게 목련, 모란, 작약이거든요. 근데 요건 내가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게. 또 이제 요거 보세요. 내가 전에도 알려줬잖아요. 이게 얘는 좀 약간 미니종이죠. 나임나이트. 이게 유럽, 미국 저 목수국이요. 이게 얘는 아무리 더워도 참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그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영하 뭐 10도, 20도 같은 거 까딱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 있죠. 얘는요 가을에 꽃집은 가위를 싹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년 봄에 다시 올라옵니다. 실내에서도 이쁘게 잘 크죠?
이거 내가 전에도 몇번 알렸잖아. 이렇게 가을 되면 찬바람 나면 이렇게 색깔이 이게 붉은색이 이게 색깔이 바뀝니다. 찬바람 나면 찬바람 나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 큰거 있죠. 이거 큰 거다 심어야 된다. 얘는 물을 좋아한다고. 배수성이 좋은 그 화분에다가 이게 상토 있죠.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하고 섞어서 이게 마사랑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심고 물만 잘 빠지면요. 내가 또 거름을 좋아해. 제가 이제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지금 바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봄이 와서 이제 꽃들 여기저기 빌딩 같은. 자, 이렇게 화분이나 화단이나 옥상이나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로 심으시면 여러분들은 한결 어쨌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왕이면 이쁘게 관리 잘안 해도 되고 해충질이 잘 괴롭히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나무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집도 이쁘고 밖에다가 카페 앞에다가 하나 심어놔도 되고 이렇게 화단이 없으면 화분에 심어서 예쁘게 바깥에 놓던가 이렇게 하시면 돼. 말지 마시고 자, 개똥이네 솥돌 놈아보고 장돌뱅이가 이런 화초로 알려졌다고 알려줘요. 장돌뱅이 누군데 그분 유튜브 들어줘서 구독하고 딸랑딸랑 장돌뱅이가 탁 나와서 알려준다고 그래요.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라고 갑니다. 가요.